자, 공성전 좀 시작됐고요. 이거는 지금 이거는 갑자기 왜또 이렇게 어두워지는데? 뭔가 이 공성 시작하자마자 그죠? 갑자기 어둠이 깔리는데. 이 설마 그 아덴성으로 좀뭐 신하들이 가긴 하나요? 이렇게 지금 어둠이 깔릴 때 뭔가 징조가 안 좋던데. 안 좋긴. 반하늘님 있고요. 무기님. 의성 앞에는. 그러나 아까 좀 인원 더 있죠? 들어갔고요. 단풍님 있고, 여봉님 있고요. 자, 무기님 보이고요, 여기. 자, 한 파티인데. 일단 내성에 있을 테고. 이거는 개구리가 됐는데, 제가. 이상한데. 이쪽에 이제 바나를님, 다락한님, 소나타님, 여봉님. 요렇게 지금 있고. 소나타님. 자, 아무도 안 보이는데. 신활분. 장병님 오죠? 초밥님 어서 오시고요. 자, 일단은 대기 중인데, 안쪽, 내성 쪽에 이미 다수 지금 병력들이 있을 테고요. 요거는 지금 외성문 앞에 한 바퀴 정도 대기하고 있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죠. 토끼가 됐고, 인나 지금 치러 갈 상황은 아닐 것도 같고, 혹시 중반 정도 기습적으로 지금 인나 노리고 지금 외성공 부시고 소탁까지. 그러나 글쎄요, 그렇게 흔든다고 해도 어려울 것 같은데. 셰님 어서 오시고요. 그래도 일단 수습은 되는 모양이에요. 지금 이불로 다시 지금 재배입들 다 하고 있기 때문에. 어차피 지금 이제 안 하는 캐릭들도 사실 가입돼 있는 캐릭이 많죠. 이생 진행되면서 그런 캐릭들 일단 뭐 어차피 서버 이전으로 지금 이 바치로 지금 이전 온다면요, 이불을 좀 가입할 텐데, 어차피 그때도 한번 이제 안 하는 캐릭들, 뺄 캐릭들 정리는 한번 해야 될 텐데. 뭐 미리 뭐 그런 거좀 한번 걸러내는 거라고 뭐 생각해도 되긴 돼요. 일단 최대한 가동되는, 교정 가동되는 캐릭들로 풀로 채울 것 같아요. 어차피 지금 서버 이전 관련해 가지고 추가로 계속 병력들이 합류한다면, 그죠? 소나탄 있고. 자, 일단 대기고, 일단 준비해가지고 이제 오겠고요. 지금 신화야기. 깎아 사즈세 욕 님이죠. 역시 미인 힐러죠. 입을 6화라고 보시면 되죠. 이쪽에 있고. 아직은 안 보이는데. 자, 지금 올 텐데, 좀 있으면. 어차피 뭐 인나들을 지키고 있진 않겠죠, 신하엘이. 그죠? 예. 그렇기 때문에 이건 오긴 오는데. 자, 과연 수송이 가능할 이번에도. 자, 이전에는 사실
이 시나리오도 각인보다는 교전이 있죠. 필드, 그다음에 이쪽 전장 안 교전 위주로 사실은 공성전을 치렀는데 각인 자체가 좀 약간 좀 어렵다고 보고 아예. 그러나 지금은 아마 각인까지도 한번 노려볼 수도 있어요. 쌈뿐 형님인데. 자, 여기서 왜 저를 치시죠? 자, 여기요. 반피님 어서 오시고. 이쪽 볼까요? 자, 아래로 지금 내려가는 파티들도 있는데. 강사님 어서 오시고요. 자, 아래쪽에 뭐 필드 교전 생각하나요? 그죠? 한 파티는 내려갔어요. 자, 가볼까요? 필드 교전 혹시 하나? 여기 지금 뭐 버프를 바꿔 가야 되는지. 칵테일 같은 거라도 몇개 있으면 좀 좋은데. 어차피 지금 칵테일 같은 거좀 혹시 갖고 있는 분들. 버프가 안 사라지니까 죽어도 몇개좀 주면 좋은데요. 지금 버프 받으러 또 갔다가 다시 오기도 그렇고. 마우스? 아니 뭐 그럴 필요는 없는데. 아, 3파 정도 열리지도 제가 입댔다 그 얘기고. 상님 어서 오시고. 칵테일을 좀 살까요? 버프 받고요. 신화에도 지는 방송을 많이 봤다? 별로 없었어요. 아이, 004이사님. 예, 솔직히 그런 건또 말을 하셔야지. 별로 없었죠. 3번인가요? 그 정도, 여지껏. 그 정도 나왔는데. 그리고 매일 봤는데, 거의. 여기 장사하는 분들도 계시죠? 뭐, 이건 아니고. 물약 같은 것도 팔고, 지금 왜 이렇게. 이분들 대목이에요. 공속날. 지금 여기서 지금 장사하고 계시고. 자, 일단은 쌈꾼 형님하고, 이 파티들이 있는데, 초크님, 공산당 씨님 오고 있죠? 지금 신화를 뛰어 오는 것 같은데, 건우님도 오고요. 자. 자, 많이는 안 보이는데. 모이고 있는 것 같고요. 이렇게. 그러니까 하여간 좀 이불열이 한세번 정도는 아마 전문전, 미는 모습도 나왔고요. 그 외에는 뭐 신화열이 전면전 밀었죠. 그렇다고 보시면 돼요. 공성구
뭐 하겠죠. 자, 일단 뭐 재가입은 하고 있기 때문에. 싹쓸님 어서 오시고요. 있죠. 올것 같은데. 자, 볼까요? 공산당 씨는 일단 보이고, 척살님 안 보이고, 태호님, 일마레님 안 보이고, 보이네요, 일마레님. 자, 일단 대기 중인데. 자, 성문. 아니, 그, 제거 아니죠, 그걸. 다른 분이에요. 좀 비슷한 아이지죠. 지금 외성문 앞에는 무기님 파티 지금 한 파티 있고, 그 외에 이제 내성 쪽에 아마 대기하는 이불, 이불을 지금 민원이 있을 테고, 그리고 이제 신화하러 지금 모이는 거죠. 네, 지금 모이고 있죠. 여기 장크로님 있고, 네, 지금 모이고 있어요. 네. 자, 이 사랑님 매니저가 필요하다. 한번 드리죠, 까짓 거. 소원이시면 반피님도 한번 전에 매니저 한번 다 드리고. 자, 올라가면 일단은 이제 공성인데 전투죠. 공성전 아직은 지금 모이고 있는 중이죠. 인나들을 공격하고 있다. 글쎄, 아, 일단 올라가네요, 신화열. 자, 올라가고 있죠? 예, 여기요. 한 파티가 한 번, 외성문 좀 부시고, 한번 흔들러 좀 온 건데요. 그러나 이게 신화열. 그쪽, 수비하는 파티, 일단은 뭐, 해놨겠죠? 각인 일단, 들어올 때, 시간 끌 수 있는 정도. 자, 왔구요. 수비하는 지금 민원이 많다? 있나? 자, 여기가 지금 문제인데, 지금 조빵님 있죠? 이쪽에. 막후의 조종자 초. 신산 칭호를 바꾼 조급빵님 모였고, 청강님 있고, 주님 놀이죠? 있죠. 그러나, 이게 지금 자. 문부시러 가는 것 같은데, 그냥. 이쪽. 자. 문부시러 가죠, 아예. 지팡님 있고 뭐 지금 계속 공격하겠죠. 뒤쪽에서 막삼님 있고요. 자, 리삼님도 누르시는데 뭐 이거 그냥 보고 있을 수는 없죠. 그렇죠. 태공 지팡님 노리고 노리고 있어요. 지금 어셈했고 생존기 쓰면서 일단 버티고 문부시고요. 내성 쪽까지 진입해서 이제 소탑까지 부시고 지금 이건데 이거죠 이거. 자, 여기서 최대한에 막을 텐데, 1차적으로 지금 이불을. 자. 그쵸, 이불 6화 깎아서 주세요. 가오님한테 시리하고 있어요. 들어가고 있죠. 자, 문은 일단, 여기서. 자, 하이드를 썼어야 됐나요? 아꼈는데 하이드 아낌없이 쓸걸 그랬나요? 다시 올까요? 아니면 깃털? 어차피 지금은 인나들을 대기 중에 척살님은 무기 파티는 파콜 무기님이 이제 일단 다시 파콜했다 그 얘기고 어떻게 안쪽 볼까요? 말 갔다가 여기요.
길을 맞게 가고 있는 거죠, 제가. 그렇죠. 뭐 해야 되니, 뭐, 힘든 건 없어요. 이렇게 쭉 봤는데. 자, 보시면은 여기 하이드가 있기 때문에 충분해요. 그 다음에 한 번은 좀 바로 이제 버틸 수가 있고, 또 언다잉 뜨는 동안 그렇기 때문에 8호 랩만 되면 충분해요. 자, 이쪽 있죠. 다시 한번 올라가나요? 자, 이속 좀 높이고, 안쪽에서 하이드 한번 하고, 요거는 이제 어차피 수호타까지 이제 부셔놓을 것 같고요. 좀 무겠니? 안 잡히죠, 지금? 이쪽, 이쪽. 안쪽 단이 지금 들어가 있는 것 같아? 안 보이고요. 바로 밀고 들어왔기 때문에. 자, 여기서 우리가 지금, 카이드요. 그렇죠. 여기 교전인가요, 이쪽? 여기 형아단님 있고. 여기서 교전인데, 여기서 일단 막는데, 존슨, 존슨님 파티 있고요. 자, 여기서 어떻게 볼까요, 요거? 존슨님, 인수연님이 파티가 지금 여기서 지금 막고 있어요. 여기. 지금. 자, 보통은 지금, 안쪽, 내성 쪽 지금 지키는 건데, 자, 여기요. 일단 외성 요 입구 쪽 지금 덮개 좀 한번 지켜보고 있네요. 이브리도 여기 짱짱님 있고요. 이불 6화죠, 역시. 예, 많아요. 지금, 많죠? 이쪽. 하이드 지금, 하이드가 아니고, 이거는 지금, 사일런스 탭. 다 보여요, 이젠. 하이드 풀렸기 때문에 다 보이죠? 여기요. 쌈꾼 형님인데, 또. 이분 저한테 뭐, 원한이라도 지금, 가지고 계신 것 같은데. 쌈꾼 형님. 자, 뭔지 모르는데, 푸시지. 자, 일단은 좀, 여기 모여 있고요. 있고 일단은 막아보겠다는 거죠. 자, 이 브랄드 좀 많이 있다 그 얘기고요. 안쪽까지 들어와서 모니터를 진짜. 아니, 이거 뭐 다른 분들도 다 여기 들어와서 눕혀 놓으면은 다 모니터 하는데. 볼까요? 마을? 있죠. 뭐 보니터 될 일은 크게 없는데. 다 지휘부에서는 다 모니터 타고 있어요, 어차피. 하다못해 시어 캐릭 같은 거라도 하나. 안쪽 가속이나 누표만 놓으면 그거 다 모니터 되는 건데. 내성 쪽도 마찬가지고. 자, 칵테일 좀 있는 분, 몇 개만 좀 주시면 좋은데. 예, 버프 안 사라지니까, 누워도. 왼쪽 이동.
가볼까요? 요런 데서 칵테일 같은 것도 팔면 좋은데. 이건 뭐 그랑카인의 영약 이런 거를 팔고 있기 때문에. 이것도 자 그냥 가죠. 아니 뭐 어차피 지금 뭐 버프 사라지기 때문에 이속만 좀 올리고요. 이렇게 이속만 이런 식으로 모니터 이렇게 써 있어요. 여기도 지금 이분도 여기는 이제 밖에 전장 쪽 모니터 하는 캐릭이겠죠. 자, 가보죠. 루님은 벌써 이제 강천동료와 같이 가는데 파티로 가는 게 아닌데 지금 따로 왜 가죠? 안쪽 진입 병력이 좀 있나요? 강천동님이 공격하고 있죠? 자 대치기 단검이라는 칭호를 받고 있는 강천동님이에요. 예. 안쪽에 뭐 있나요? 아 이거 하이드가 지금 여기요 대시까지 하고 가보죠. 지금 이제 수호 탑 부시는 시간이기 때문에 수호 탑 부시고 그 다음에 이제 내성 쪽 각인실 쪽 포진해서 이제 교전을 하겠죠. 아 이거는 지금 이거 디버프예요. 여기 지금 위험지대 이거 하이드가 좀 풀렸고 자 엄청 느리죠 여기 통과할 때. 아드님 강천동료에 지키고 있어요. 자 바비아나님 있고요. 아 여기 혼자 지금 찌르고 있는데 강천동님도 사실 이 솔로인 교정 같은 경우 강천동님 굉장히 파이팅을 보이는 캐릭이에요. 저 바비 하느님 있고 이동이 왜 안 되죠? 저 저주 걸렸나요? 이동이 안 돼요. 이동이 지금 마우스 눌러도 이동이 안 되는데 큰일 있죠 지금 이거? 이거 저주 받은 것 같은데 이거 지금 이거 안 돼요. 저 못 가요 지금. 가죠? 아 지금은 가긴 갔는데 자 왜 못 갔죠 제가? 이쪽에 방향키 자 지금은 깃털 쓸 필요는 없을 테고요. 자 어차피 이제 교전 벌어질 때 그때 이제 깃털로 각인실 뭐 2층 정도 이동해서 보면 되겠고요. 자 인나는 지금 상황이 어떤가요? 인나 뭐 인나 쪽에 지금 병력이 지금 나눠져 있는 이상입니다. 예. 그렇다면 지금 아덴죠 준비해서 다시 한번 소타까지 부시고 강인실까지 들어가고 지금 이거겠죠? 자 지금 급하게 사실 가입을 재가입을 지금 하고 있는데 어느 정도 좀 파티 인원은 나왔어요. 이브렐도 있죠. 여기 다치 서버요. 카인 서버가 아니고 사랑님의 예. 자 가보죠. 초코빵님 있고요. 자 사망 효율증이죠. 베레사님
이불 치룡이죠, 별사님도? 여기 왔는데. 지금 이런, 이 상황이라면 지금 앉죠. 내성 쪽 교전에서 지금 밀린 거죠. 일단 한번 밀리고. 안쪽에는 일단 각인 취소시키는 인원들은 있을 테고, 이제 이 인원으로 다시 이제 가가지고. 각인실. 각인 취소 캐릭 보충해 둘 겸, 야외성 지나서 각인실까지 갈 것 같아요. 그죠? 우리가 이제 많이 보던 모양인데, 그 모양. 자, 여기 지금, 올라갈 것 같죠? 이제 준비하고. 태양이님 있고요. 존스님, 인수님 안 잡히고, 리삼님 안 잡히고요. 위블러님, 무기님 잡히네. 이 정도 지금. 신썸 나온다는 소문이 있다. 뭐야, 이 소문 같은 거야, 뭐. 자, 대기. 일단 올라갈 거 같아요. 올라가죠? 예, 네, 올라가고 있어요. 자, 올라가고 있고. 그러면, 젤병님. 자, 몇 개월 하더라도 한순간에 또, 흡연하게 되던데. 90명 가입해 있다, 이불열. 초코님. 이거 우측 가나요? 좌측 빠졌는데 있죠? 아, 이거는 북해혈 진지 찾는 것 같으네. 그죠? 지금 북해혈로 이제 각인을 어차피 시도할 때, 맞죠? 예, 이거 북해혈 각인 할 때 이제 아무래도 정리하려면은 진지 없는 게 훨씬 낫죠. 진지 있으면 자체도 이제 부활도 되니까. 인나드릴 성은 지금 대기 중이다. 이건 이제 진지 부시는 거고요. 황실님 어서 오시고요. 자, 하이다 해서 먼저 가보죠. 아, 이거는 스타쉘인데, 그쵸? 타겟 이거 찾는 거 같거든요. 저 안쪽에 있을 텐데. 기토를 한번 쓸까요? 아니, 먼저 들어가는 중인데. 기토를 한번 쓸까요? 여기서. 좌측. 아니, 하이드 썼어요. 지금 하이드 하고 갔는데. 우측 이동인데. 신하이로 없나요? 자, 무기님 있고. 일마림 적살. 공산당 시인이. 안 잡히는데. 자, 일단 대기해보고요. 자, 여기 있는데. 아니, 말 지금 갔다 올 필요는 없는 것 같은데. 지금 없어요, 여기. 신하열. 이불열료 우측에 대기고요.
서포트 파이어인데 저 교전 하나요? 123년? 아 이건 아니고 경비활에 죽기 때문에 맞아요. 예, 오죠 오죠. 아 이거 교전인데 자 교전 붙을 때 보러 가죠. 예, 민트다님하고요 여기 예, 뒤로 팡팡이 아 여기 점사 맞았죠 일단. 예. 자 민트다님 아주 깊숙이 가는데 자 팡팡이 일어났고요. 아 다시 한번 이쪽에 노렸어요. 자 신화를 예, 쭉쭉 가죠 쭉쭉 가죠. 지금 많아요. 많이 왔고요 지금. 아 이쪽에 척선이 안 잡히고 예, 백팡님 정도 지금 보이네요. 잡히고 리삼님하고 인수님 존슨님 예. 인수님이 지금 안 보이고 기털 일어나서 한번 가죠. 자 여기서 자 쌈꾼형님 있고요. 자 여기 교전인데 예, 교전 여기서 한번 누워서 보고요. 존슨님 있고 자 피천버님 노리고 있죠. 일마레님도 좀 있어요. 여기 지금 예, 일마레님 파티 지금 어쌤이에요. 어쌤 자, 장병님 노리고요. 공상당 신임이 있죠. 여기 4대 천왕들이 일단은 보이고요. 이렇게 자, 이쪽에 자 무기님은 지금 여기요. 신화학당님 노리고요. 자 에 파월 신화학당님 노리죠. 자 이쪽 자 외성 지금 입구인데 여기 여기서 지금 굉장히 점에 접전인데요. 정벌님 있고요. 공동당 신임 백팡 누구 노리네 라인님 찌르고요. 자 파티얼토고 쫀스님 인수연님 리삼님 아 이렇게요. 뒤쪽 볼까요 쫀스님 자 타겟 대제죠 쫀스님 비천무님 노리고 자 무기님 파티는 이쪽에 좀 예, 빠져 있어요. 자 사하님 노리죠. 여기 신화형 동냐고 지금 여님 누워 지금 어차피 부활은 안 돼요. 지금 신화형 당연히 자 무기님 예, 경님 노리고요. 자 수호탑 지금 다 안 부셔졌다면은 이불열은 부활이 되죠. 예, 지금 이 상황에서는 유리한 교전이 될 수밖에 없죠. 요런 유리한 상황을 최대한 살려야죠. 이불열은 여기서 민트다님 노리고요. 조금씩 쿠팡님 노리고 자 백팡님 볼까요 있죠. 예 여기 아 지금 예 이 좌쪽에 지금 신할 쪽에 예 올라오네요. 올라와요 지금. 이건 뭐 안 될 것 같죠 이쪽. 자 우측까지 지금 밀고 오는데 예 이건 지금 밀리는 것 같아. 예 지금 다 없죠 지금. 예 일만의님 장병님 노리고요. 아 이쪽 빠지는데 아, 이분 자 깃털 자 이거는 좀 여기는 미룬 거고요. 신화일이 이쪽 다시 가는데 자 아예 그냥 가네요. 다시 그쵸. 에이, 이건 그냥 교전 대결하고 하는 것 같은데. 그죠? 마을 한번 가봐야겠는데. 이 보통 각인실 2층. 거기로 가는 게 아니고. 어디로 이동하나요, 이거? 자, 이동 중이죠? 소나타님, 타라카님. 치토스님. 5천은 아니고. 그럼 반 정도? 어느 정도 최고가 되려면은
거기서 뭐 계속 늘어나는 거지. 스트레스? 보이죠? 유저한테는 보이고. 몹한테만 안 보이는 거예요. 이거는 지금 예, 인나들 가는 것도 같은데. 룬? 룬이요? 룬을 왜 가죠? 룬에 뭐 있나요? 룬은 뭐 없을 텐데. 에, 룬은 없죠? 어? 여기 뭐. 룬은 뭐 올 필요가 없는데. 자, 북해올로 뭐 지금 돼 있나요? 명랑운동에 이랬는데. 아, 탓서버, 지원군이. 아, 여기 그럼 각인을 시켜주려고 룬을 온 것 같다. 자, 볼까요? 이미 그럼 왔다는 건데, 그죠? 대기 중이고요, 지금. 국선님하고. 자, 뭐 어떻게 알지? 흔드는 것도 같고요. 아, 가긴 했다. 그대로인데, 아직. 명랑 운동회. 자, 그렇다면은 뭐 지금 이게 사실 여기 지금 손들릴 이유가 없는 건데, 만약에 서버 이전으로 미리 지금 예, 지원원 병력들이 있고 그 혈 성망토를 채워줄 생각을 한다면은 뭐 지원할 수도 있긴 있죠 지금 이렇게. 그렇다면 지금 가볼까요? 예, 네, 하품님 와서 오시고. 예, 네, 여기 여기는 지금 밭이 써보고요. 아, 지키는데 그냥? 지키고 있는데? 자, 이건 안 오는데? 용레이드 하면 뭐, 드롭 되는 건데. 파편. 그게 이제, 완제라고 보시면 되고. 업그레이드 하는 게 이제 1단이고요. 노블 주셨고. 글쎄, 이게 잘 모르겠는데, 황길님 말지처럼. 여기 또 왜 지키죠? 신화에론? 예? 아, 도저히 모르겠는데. 여기를, 예, 깡패스타. 여기 탱인데, 이분. 예. 아니, 이분 왜 들어가 보자고. 저를 유혹하시죠? 저 죽게 하려고 그러는 것 같은데.
아니 안쪽에 뭐 없어요. 지금 뭐 여기 다 대기인데 들어가서 뭐 할 게 없죠. 병력들이 이동하는 것도 아니고 교전을 하러. 자, 아니 근데 여기 왜 지키죠? 진짜? 인나들 한파시다. 예. 어차피 가긴 해도 막판에 지금 치면 될 것 같은데. 인나들을 2불 한 파티가 애송진입니다. 아 이거는 거기를 설마. 발라슈페린드. 아 이 저장이 안 돼 있는데. 뭐 하려고 그러는 거죠? 아, 빛의 각인 성공. 이 라인을 좀. 재각인해서 바꾸는 것 같은데? 저 여기는 일단 뭐 교전이 없는 것 같은데? 예, 철수했죠? 아, 이거는 지금 제가 각인시켜 놓을 때까지 여기를 지키고 있던 것 같네요. 컵념 모습 오시고. 공식 방송 중에 나온 소문이다. 리니지 1 모바일 신서. 그럼 뭐 1일 테군. 2는 아니잖아. 다시 아덴. 예. 지금 뭐 아덴이죠? 이쪽으로 가보고. 이놈 좀 말을 탔어요. 저도 타죠 가지고. 뭐 말 한번 타고요. 이게 이제 사냥터 갈 때는 이 말 타면 못 써요. 사일런스 때. 그렇기 때문에 말을 잘 안 타는데 지금 뭐 상관없죠. 말도 많이 놀았죠. 지금 뭐 그동안 일한 것도 없이. 예. 뛰어가자 말 타고. 뚜구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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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차차 뚜구덕 빨리. 그렇죠. 올라가는데 올라가죠 지금 신화열. 자 이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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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기인가요? 이쪽 대기예요. 아직 대기. 올라가겠죠 지금. 자 이쪽 이쪽. 저번처럼 각인 일단 어렵다고 보고 아예 각인보다 교전 치중하는 것도 같고요. 좀 신화열이 아니면 자 내리고요. 안쪽 가는데 소탑 한 번 더 안 부신 거 있으면 좀 부실 테고요. 하이더에서 지금 재가입했어요. 신의열로. 일단 가보죠. 슈팡님 여기 뚝 나타났죠. 이쪽 가보고요. 네, 여기 디버프가 지금 걸리는 데기 때문에 하이드도 해제되고 이렇게. 아 이게 엔젤? 이게 어차피 큰
큰 적은 없어요. 얼터 썩 써보고 해도 맞으면 높기 때문에 그냥 그렇죠. 적선인도 보이고요. 안쪽 교전 아닌가요? 아 이거는 에 여기 교전이죠? 에 여기요 지금. 자 내성 교전이고요. 파클린 있고. 자 이렇게 또 보니 흑범님인데요. 이불쌍용 흑범님이에요 지금. 에 슈팡님 놀이고요. 아 어떻게 요쪽 기둥 뒤에 숨어야겠는데? 요쪽에. 그렇죠. 예. 이런 좋은 생각이 갑자기 제가 떠올랐는데 기둥 뒤에 이렇게 숨어가지고 있으면 안전하겠죠? 봉사님 있고요, 금팡님 있고, 띵띵님, 조팡님, 저 흑서님 있고요. 자 일단 내성 교전이고, 아 여기는 지금 예. 2층 올라가는데요, 일단. 가보죠. 자 2층 교전이에요. 여기를 통과하기가 찾을 수 있는 게 뭐 없는데 운에 맡길까요? 운에 맡기죠. 까짓거 휘꼽을 쪄서 여기서 아이 여기서 죽었나요? 예. 좋은 운이 아니에요 제가. 무기님 지금 잡혀요. 랑팡님 노리고요. 아이 좀 좌측에 약간 좀 돌아가야 되는데 뒤쪽에. 아 여기를 계련님. 자 이브로제 계련님 있고요. 여기 의자왕님 있고 빨다님 강모현님의 이불 6환대요. 역시 빈 힐러분이고 저기 뒤쪽 한 파티 요 계단 위까지 지금 여기 보시면 단풍 무기는 저쪽에 있네요. 공산당 씨님이 지금 저쪽 견제하는 것 같아요 지금. 일마련님 그렇죠. 일마련님하고 공산당 씨님 저쪽 위에 있죠. 여기요. 계단 위에 돼 있죠. 여기고 아래쪽은 막톤. 역시 이불 6화 막톤. 미인분들 미인힐러분들 좀 많이 와있네 여기. 자 이쪽에 100번이 있고. 에이 일단 깃털로 어떻게 좀 꼬부라 좀 볼까요? 아 여기 지금 자 오빠단이 있고. 자 교전을 일단은 어느정도 접전을 벌이고 있어요. 자 인수연님 볼까요? 신학당님 노리고 타겟 유불론이 안 잡히고 무기님 여전히 있고요. 자 리삼님 인수연님 축사님 없고 공산당 씨님 있죠. 예 태원님 안 잡히고 자 백팡님 잡히고요. 여기까지 아 입구는 지금 백팡님 요 파티 예, 여기까지 와 있네요. 우측 있죠 신화열. 여기 있죠 저 계단 쪽까지. 자 깃털로 한번 가보죠. 있죠. 아 이게 지금 이상한 게 찍혔. 아 이게 뭐가 찍혔죠 이 나무 기둥 같은 게. 이게 뭐죠? 어이 크게 지금 나무가 지금 이건 에 나무가 사라졌죠 또? 에, 엄청 큰 나무인데 이게 뭐하는 나무죠? 작은 나무도 아니고 아니 이렇게 큰 나무가 제 앞길을 뚱 막는데 아니 실로 나무가 이렇게 크나요? 이렇게 작은데 여기요 이렇게 작은데 원래 그러게요. 이렇게 원래 작은 나무인데 아니 뭐 이렇게 큰 나무가 그냥 앞길을 뚝 깔아막고 지금 못 가게 방해를 했죠. 아 처음 보는 나무예요 저도. 콩나무처럼 생겼는데 뭐 좀 이쪽은 일단은 지금 신화예요. 2층 밀어가고 있어요. 자, 아래쪽은 여전히 지금 뭐 인수요님의 이런 식으로 지금 한 파티 여기 버티고 있는 거죠. 눈스톤을 배우는 거 있다죠. 그 얘기 제보 좀 해주시고 정말 그렇게 큰 나무가 소환된다면
배울 만하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누가 뭐 어디로 지금, 예, 침투해 온다. 뭐 이런데다가 나무를 그냥 세네 개씩 세우면 거의 못 뚫고 나올 것도 같은데. 자, 있죠. 자, 이거 버티는 거죠. 일단 대기하고, 각인 시도할 때, 깃털 일어나서 이제 취소시키고, 이제 그걸 일단은 좀 하는 거고요. 2층 쪽은 좀 신화열. 장악했네요. 있죠. 아니, 뭐, 재미가 없어요, 또, 그게. 처음 보는 나무라 그렇지. 아니, 아까 못 보셨어요. 여기까지 위로 올려도 안 보이는, 끝이 안 보이는 나무인데. 자. 그러니까 절벽왕님도. 같이 지금 왕차 들어가는 분끼리 공통점이 있는데, 맞아요. 너무 심한 것 같아요, 진짜 생각해도. 너무 크고, 앞을 딱 가로막고. 자, 이분 엔터 채팅. 네, 그거는 좀 안 돼서. 엔터 채팅은 안 하기 때문에. 자, 대기 중인데. 아, 있죠. 밉다님. 어떻게 여기 있을까요? 아니면 대기 중이고 한 파티 아니면 마을 갈까요? 응? 어떻게 마을 가요? 아니면 여기 대기? 어차피 지금 각인실 두고 지금 사실 교전할 것 같긴 한데. 이불을 지금 95명까지 들었다. 가입인원, 재가입인원. 아덴성 있고. 아, 이거는. 자, 가보죠, 그냥. 이거 어차피 뭐. 자, 이동해보고요. 말을 탈까요? 말도 좀 써먹어야지. 이거 너무, 놀기만 해서요. 말을 재촉하고, 이동하고 있다. 라인님 지금 아주 특이한 하고 있어요. 이거 뒤로 가는데, 다른 데로 가죠. 시바시님하고, 자. 이쪽이죠. 예, 알아요. 엔터 채팅. 그 컨트롤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안 쓰는 건데, 엔터 채팅은. 자, 이동하고 있는데? 흔들고 지금 다시 여기 올 생각인가요? 지금 따로 뭐 어디 해볼 데가 없는데. 자, 보시면은 여기 옵션 있죠? 환경 설정. 여기 단축키 창 보면 엔터 채팅 있어요. 이거 하면은 이렇게 하면은 이 보통 말 같은 거 하다가 다른 게 단축키가 막 눌러지고 축키 되고 막 난리도 아니에요, 제가.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게 안 됐기 때문에 방향키로 하기가 손이 왼쪽 손이 오른쪽 이쪽 있는 대로 가야 되기 때문에 이게 불편해요, 자세가. 자, 그게 편하면 제가 이걸 방향키로 하죠. 룬 교전? 아니 룬을 왜 가서 교전을 하죠? 이상한데 정말 오늘. 아, 룬이 좀 중요한가요, 오늘? 자. 아니, 이거 마우스.
마우스 돌리고 저 하는 것도 겸해야 되죠, 지금. 이게 사실 이런 식으로만 움직인다면, 이것만 움직이는 것보다는 이 마우스를 이렇게 하면서 저 불편해서 못하기 때문에. 아예 포기했어요, 이거는. 전부터. 자, 룬 한번 가보죠. 아니, 그러니까 그건 컨트롤 좀 잘 하시는 분들이, 이제 하는 거고. 아니, 그 잘 되면 제가 왜 컨트롤이 구리다고 자백하겠어요. 컨트롤이 좋다 막 이렇게 떠버리지, 그죠? 야망 회원님 아직 가입이 안 돼 있고요. 있죠. 다시 빠지나요? 빠지는데 이건 다시 이동해요. 아니, 그 단축키로. 자, 그게 되면 좋은데, 그게 안 돼요. 자, 저도 그렇게 잘 하고 싶은데, 여기 대기, 있나, 이상보다. 무기님 있고요. 여기 뭐 중요한 성인가요, 지금 뭐, 요번에? 단순히 흔드는 건지. 자, 대기 중이고, 룬 쪽에, 그러니까 여기. 지금 보고 있죠, 룬. 여긴 뭐 어떻게 할 생각이죠? 자, 룬 한번 볼까요? 요질 알 혈맹. 아니, 여기 칠만한 이유가 진짜 여기 좀 한 라인 만들어가지고 여기다 지금 성망토 채울 그거 아니면은 10부캐 부캐홀로 지금 뭐 각인 하는 성 같은 건 크게 의미가 없는데. 아, 지금 풀 커머니 풀 3명 매니저. 그러니까 이게 지금 진짜 라인을 두 개로 나눌 정도로 한 라인에 전부 다 안 들어간다면, 그럼 그것도 가능은 한데. 그죠? 아니, 뭐 인원이 너무 많아가지고. 한 라인으로 다 이게 소화가 안 되면은, 어차피 뭐, 라인 나눌 수밖에 없죠. 그죠? 다시 이동이네. 아이, 그렇더라도 지금 그 40명씩 뭐 따로 몇 개, 한 3개 성 차지해서 40명씩 성망도를 차는 것보다 한 라인으로 통합해서 전교전 하는 게 훨씬 능률적이고 효율적이고 차이가 크죠. 그 성망도보다는 아무래도. 자, 가보죠. 자, 아덴 다시 가보고. 아무래도,
서버 이전 관련해서. 라인 하나 더 지금 마련해둘 생각. 수상도시? 그 생각 같기도 하고, 진짜. 인나들을 치러 간다? 자, 이상한데. 예, 네, 지금 이동하긴 하네요. 자, 일단 말 한번 타고요. 자, 인나드릴은 지금 신화열이 지금 강인한 상태인데 여긴 아니죠. 왜 일로 왔죠? 제가 뭐 일로 가야 될 것 같은데. 일로 나가고요. 신화열 한 파티다. 인난들을, 예. 자, 일단은, 인나 한번 흔들어 보는 것 같은데. 어디죠? 방향을 여기겠죠? 여기. 여기요. 교님 파티 대기다 이 얘기고요. 저 여긴 이상한데. 아, 위성에서 모니터 중이다. 자, 여기 저장만 해놓죠. 아예 가가지고. 단체로 살았었다. 군주소관인지 뭔지 어떤 신비한 스킬로. 친구 깡패 스타일님 얘기고. 가서 저장만 해놓고요. 자텔로. 혹시 뭐, 나중에 기습적으로 좀, 만약에 올 때 일로. 자텔을 사용해서 한번 날라와 보고요. 유니니지2를 알고 방송하는 거냐? 어제 시작한 사람 같나요? 유니니지2? 편 안 와요? 모르는 거 편 와요? 자, 일단 여기까지 왔고요. 여기 저장해놓고. 자, 있나? 있나, 이렇게. 뭐, 일어나라는 말은 아니고. 루운 쪽 다시 갔다는 얘기고요. 죽기로 가보죠. 자, 루운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지금 하는 것 같은데. 자, 일단 가보죠. 있죠. 마교도님 있고.
자, 이거는 지금 랍은 타져요. 차원 공성 때는 안 되는데. 이렇게. 자, 이동해 보고요. 입구 쪽이다, 룬. 네, 여기. 자, 들어가고 있어요. 검양님 있죠? 자, 올라가 보고요. 신화, 성문 쪽. 자, 가보죠. 여기 뭐 통과할 수 있겠죠, 제가? 자, 일단은 그래도 한번, 카드 사용하고요. 아, 위쪽 교전이다, 이 얘기고요, 지금. 얼른 올라가야겠는데? 이쪽. 대시. 이쪽. 좌측으로요. 올라가고, 여기. 이쪽 중앙. 이쪽. 우측. 이쪽, 오른쪽으로 돌아서, 여기겠죠, 이제? 그렇죠. 아, 여기 붙었죠, 완전히? 신화 아칼림 있고요, 독립님 있고. 중앙, 여기서는 괜찮아요. 아주 좋은 장소에서 누웠죠? 흑수원님 있고. 신왕년님. 여기요. 고통을 주는 자라는 칭호를 받고 있는데, 신왕년, 용목이죠? 신왕년도. 이쪽에. 소나타님 있고요. 자, 무기님 있나? 이쪽에 있네. 존스님이 안 잡히고, 인수연님 없고, 리사님, 일마리님, 속살님 잡히네, 소혜님, 놀이구요. 공산당 시님 있죠? 무기님 놀이. 견제하고 있어요. 역시 4대 천왕 파티. 자, 태원님, 소혜님 놀이구요. 백판이면 안 잡히는데, 인수연. 자, 일마리님, 속살. 자, 이쪽. 여기를 지금, 조금씩 밀어가는데요. 지금 부활은 다 양쪽 안 되는. 동일한 상황이라고 좀 보셔야겠고요. 자, 무기님, 지기님 논이고요. 타락한 안쪽에 있는데. 이쪽. 도도한우님. 도도한세님, 도도한우님. 안쪽 진입하는데. 이거 지금 안쪽 지금 각인실 쪽 있나요? 가보죠까지 거, 이거 지금 축복이터를. 이거를 쓰고요, 지금. 최대한 빨리 가서. 눕더라도 저 안쪽에 가서. 여기서. 이건 끝이죠? 있죠. 교전이 지금. 끝났네. 존스님 있고요. 뭐, 각인 혹시. 여기 하러 온 것 같은데. 여기요. 대기하는데. 바꾸긴 바꿨죠, 전에. 최고, 뭐, CPU. 뭐, 이런 걸로. 좋은 거고요, 굉장히. 몇 가지 바꿨어요. 신화연님. 지금 이상한데? 여기 지키는데, 계속? 쫀스님도 왜 여기 기다리고 있죠? 자. 네이버님 있고. 나이는 비밀이고요.
사진 보시면 20대처럼 보인다는 거 아실 텐데. 여기. 왜 그 얘기하죠? 아, 지금 갔네요. 예. 아지트로. 자, 일단 이브럴도 지금, 제가 지금 계속 하고 있는 중이고요. 일단은 왜 여기로 오죠 이렇게? 30대 같다? 미인분들은 아마 뭐 그렇게 보는 분들도 있고요. 있나들? 짬파티. 자, 가볼까요? 맞아요. 그렇죠. 20대, 10대 후반으로도 뭐 보는 분들이 있고. 아, 이거는 뭐 의미는 없어요. 기단 뭐 지금 이런 데는. 지금 신화의 성은 지금 인나들이고요. 이 불혈이 지금 아덴. 그렇기 때문에 인나 성문 파괴 안 오지. 한 파티가 지금. 예. 아, 여기저기 한번 흔들어 보긴 하는데. 다른 성은 뭐 어차피 큰 의미는 없어요. 이 성망토가 중요한 거지 지금은. 지금 아대는 지금 뭐 아직 지금 뭐 이동 안 하는 것 같은데. 그죠? 인스요파티 아덴 각인대 대기 중이다. 지금 사랑님 얘기고. 아덴은 조용하다. 지금 이게 신화열도 전에도 그 모양이 나왔는데 바로 각인 일단은 어렵다고 보고 각인보다는 교전 위주로 많이 하던데 아마 그런 것 같아요 지금. 인나간 것 같다. 가볼까 있나? 그러니까 만약에 지원 온다면 그건 그렇죠. 만약 동라인으로 같이 전부 그 합류가 안 된다면 어차피 지금 성 하나 정도 더 인나 조용이다. 아 조용하다는데. 그럼 지금 또 차트 이동할 건 없고 마든 쪽 한번 가보죠. 그게 각인이 어려워요. 각인 취소 계속 깃털, 축복의 깃털로 취소시키기 때문에 성 뺏긴 망토 사라지죠. 성망토는 안 찾아요 아예. 성망토 찰라고 몰래 클릭해도 안 찾아요. 강제로 벗겨져 버리고. 그리고 만약에 이제 성 있다가 뺏기고 나서 돌아다니는 분들, 망토 없이 돌아다니는 분들도 많아요. 망토가 벗겨진 것도 이제 모르고, 다른 망토를 차야 되는데, 그것도 안 차고요. 다에 월드 쓰고 놀으라고. 이거 어차피 눕는데, 그냥 한 방에 눕는데. 쓰나마나. 손만 클릭해야 되기 때문에 더 번거롭죠. 깃털. 근데 이게, 깃털 패치를 지금 각인실에서 만약에 깃털 사용이 안 되게 각인실 내부는 그렇게 패치된다면 좀 공성 양상이 달라질 가능성도 있죠. 그거 뭐 제가 건의도 한번 방송에서 좀 했는데 민 GM분이 보시면 그거 좀 어떻게 패치 한번 생각 좀 해서 할 수 있게. 자, 일단 뭐 이동은 없어요.
무게는 들고 다닌다. 갱혈 분들은 망토. 그렇죠. 근데 들고 다니진 않아요. 창고에 넣어놓고 다니지. 하나는. 뭐 이런 날은 혹시 모르죠. 말갱이 손을 뺏겨가지고 손망토가 이제 바로 착용 해제되면은 얼른 찰라고 두 개는 이제 꺼내놓고 다니는 경우 있죠. 공성 때라면 그 말이 맞아요. 준비성이 있는 분들은. 근데 없는 분들은 뭐 뺏기면 창고 가가지고 바로 또 찾아서 입고 그렇게 이제 하는 분들이 많죠. 기란. 기란으로 이번에 이동해요? 자, 아, 기란을 왜 가죠 도대체? 자, 일단 가볼까요? 아, 이게 정말 이상한데. 아니, 이게 뭐, 그 중립성 아니에요? 이런 데는 다? 지금? 기란? 이렇게 지금. 중립해서 아닌가요? 이런 성들 다 지금? 기란 중립해의 성 아니고요? 그럼 어느 쪽? 그냥 북해의 성인가요 지금? 장하는 분들? 예? 기란 성 앞에서 고르고나. 네, 얼른 가야죠. 기란 고르고나. 오늘 지금 제가 갈 수가 있으면 좋은데. 그쵸? 네, 여기. 이 동물들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게 고르곤 하원이 지금 안 되고, 부레카 소굴로 가가지고. 자. 여기서 가야죠, 이젠. 이, 여기가 어딘지. 내가 어디 있는지 지금 얼른 파악을 해야 되는데. 자, 이분은 또 입을 혈 북해혈이다. 히어로는 아 정숙이 혈이 또 기란 가긴 했다. 뭐 이런 얘기인데. 자텔. 자텔 뭐 해놓죠. 자리가 지금 충분히 있기 때문에. 다시 리콜이다. 정숙이는 싫어 북해혈이고 뭐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예, 지금 타락은 다 했는데 오늘 제가 지금 차례로 지금 다 하고 있어요. 다시 그렇기 때문에 기란 신화혈 쪽이 제각입니다. 바츠서버는 디온 글루디오 빼고는 쟁혈 북해다. 거기만 이제 중립 공성하는 혈이다 그 얘기죠. 자, 아직은 지금 흔드는 정도인데 이게 정말 그 서버 이전으로 지금 합류하는 혈맹 선망토 일단은 좀 확보해 줄 정도 하려는 건지 도비 선봉대 로운가긴 에? 선봉대 어디요? 이거 좀 네, 휴먼. 아니 여기 좀 저장 좀 해놓으려고 여기요. 화원. 기란 종류다. 네, 알아요. 잠깐 이거 좀. 있죠. 자태를 한번 저장 해놓으려고. 어차피. 화원. 루운 쪽이다, 다시. 예, 여기는 지금 됐고. 아, 아예 루운 쪽을 그럼, 루운 쪽은 근데, 뭐 저장 굳이 해놓을 필요는 없는데. 바로 이동하면 되기 때문에. 자, 굉장히 흔들긴 흔들고 있어요, 지금. 뭔가. 예, 이불도.
여기저기 지금 전성 거의. 룬. 신화도 이제 가고 있다. 이 얘기죠. 저 가보죠. 일단. 그런데 이렇게 병력을 빼고도, 그 아덴 각인을 못하나요? 신하엘이? 예? 굉장히 이렇게 지금 병력을 다 빼고 있는데요. 예, 눈 치고 받고 한다. 휴먼, 이거는. 오셀 어벤이요. 자. 단검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가보죠. 자, 지금 전장 들어왔죠. 도도한 호님, 예, 지금 이동해. 536 일단 누웠는데, 여기. 지금 양쪽 다, 지금 부활은 안 돼요. 예, 뭐, 진지 뭐, 구축이 안 되고. 신화현이 미루고 있다, 지금 얘기인데. 아, 이쪽 진지는 지금 명락운동의 헐, 뭐, 이렇게. 북해열들 진지대 있고, 아, 이쪽 다리인데요. 지금 다리에서 아주 교전이 좀 치열한데, 백퍼님 있고요. 쭈은순님, 인순이 안 보이고, 무기님, 예, 여기 있네요. 예, 피클님 놀이고요. 지금 외성분이 그쪽이죠? 이쪽에. 예, 일마레님 놀이고요. 예, 시도이트, 이 디버프 걸렸네요. 예, 일마레님도. 무기님, 이쪽 다리 쪽이에요. 거미님 노리고요. 거미님 무기님 노리고, 피클님 노리고, 장병님, 예, 피클님. 예, 서로 지금 노리고 있어요, 지금. 자, 이쪽 있죠. 일마레님 저쪽 빠졌는데. 타겟해제인가요? 일마레님, 예, 타겟해제. 무기님, 장병님. 아, 이건 아니고요. 무기님, 장쿠라님 노리죠. 자, 일단 내성 쪽에도 지금 이불을 많이 지금 있다는 거고요. 안쪽 진입했다는 거고. 지금 여기는 지금 무기님 여기가 버티면서 지금 교전해주고 있네. 이렇게 일마레님 파티랑. 자, 안쪽도 교전이고. 일마레님 타라카님 노리고요. 타라카님 금팡님 노리죠. 에, 굉장히 버티고 버티네. 지금 무기님도 이쪽에서요. 굉장히 버티고 있죠. 자체 부족 30초 부족인데. 이거요. 부족하고 일단은 시간 끌고 있고요. 자, 일만했네요. 타겟 안 잡히는데. 에, 있죠. 어차피 죽을 거 가까이서 봐라. 지금 뭐 이렇게 하시는데. 가까이 가려다가 여기 누운 거고요. 좀 안 보이는데. 도도한테 거미양념. 올라가죠. 자, 가보죠. 까지. 자, 깃털 썼고요. 자, 안쪽 진입 한번 해보고요. 자, 여기서는 지금 하이더 대쉬 뭐 이런 거 얼터, 자체 얼터 뭐 하고 뭐 해도 죽지만. 자, 올라가 보고요. 자, 지금 여기도 갑자기 또 들어져서 뭐야 이게 이쪽이죠. 하이더기 때문에 지금 느리긴 느리는데. 아예 발을 타고 올라갈 걸 그랬나요? 신율 운쪽 하고 있다. 추가로 지금 그 얘기고. 해와 달리. 자, 일단 안쪽 진입한 지금 병력들 교전 어떻게 됐는지. 아니 이거는 이제 이속이 느린 게 아니고 증가해요. 20% 이거 예전 그 무브 같은 게 아니에요. 무브 스킬 예전에 뭐 이속 감소된 상태 그 스킬이 아니에요. 이쪽은 뭐 없나요? 아직 없고. 일마레님 파티 여기까지 왔죠. 교전 안쪽은 끝난 것 같네. 있죠. 끝났고요.
다시 올라오나요? 시니얼 도착이다. 해와 달. 그럼 여기 다시 올라오고 있다는 건데. 아니 쇼요 캐딩 뭐죠? 안 가입됐냐 왜 하는데? 지금 전부 다 철탈 상태에서 재가입하고 있는 거예요. 이분들 지금 성문이다 이 얘기고. 진입 중이다. 아 이거는 위쪽 지금 지키는 파티들 이제 도도한 분임하고 이제 로팡이 시팡이 파티들도 있고요. 지금 두 파티 보이는 파티는 지금 일마레님이 지금 내려갔어요. 그죠? 여기 오 여기요. 이쪽 단뽕님 무기님 파티인데요. 예. 이쪽 아래 일마레님 볼까요? 예, 여기 있죠. 아 여기 아래쪽에 지금 장병님 있고요. 홍나님 뿌니님 있고 소나타님 타라카님 자 무기님 저쪽에 있죠. 예 있죠. 파티미적 상태고 자 이불류과 단뽕님도 있어요. 여기 아래쪽 공산당 씨님 있죠. 아래쪽에 여기요. 아 있죠. 이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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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라주님까지 왔어요. 저쪽 아래쪽에 자 이거 내려가 볼까요 그냥 아예. 공산당 씨님 자 이거 부활 안 되기 때문에 일단 누우면은 깃털 지금 사용해야 돼요. 자 부활이 안 되는 상황이죠. 자 일마레님 특히 이제 어시장이 만약에 늦게 되면 이게 파티가 지금 흔들 가능성이 커요. 그러나 지금 이 4대 천왕 파티는 1, 2 어시장 따로 아마 지금 가동되는 것 같고요. 유가주님 일순이 무기님 있고 아래쪽 아래쪽 자 슈팡님 노리고요. 네, 깃털 사용은 다 슈팡님 했네요. 아 이거는 지금 내려갈까요? 그냥 아예? 한번? 자 내려가 보죠. 슈팡님 노팡님 있고요. 에 여기 무기님 아 요거는 지금 이불을 지금 이쪽에서는 지금 눈 캐릭터들이 좀 있어요. 신하율도 시팡님도 그렇고 도도한군요. 아 여기요. 자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이게 저는 지금 쇼팡님 놀이고요. 지금 뭐 부활이 안되기 때문에 양쪽 다 깃털 쓰거나 뭐 딜을 기다리거나요. 한번 썼으면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승부가 금방 날 것 같은데요. 자 여기 저는 슈팡님 놓고 아 도도한군님 놓고 지금 이게 사실 용목이 파트인데요. 도도한군님 놓고 에 더우네. 더워요 지금 시간. 아 더우죠. 일마레님 안 잡히는데 아 여기요. 특살 자 4대 천왕 안 잡히고 있고 무기님 예 200원님 노리고 자 여기 아직 개전 지금 예 붙었는데 200원님 존슨 1순님 없고 무기님 예 여기 자 깃털 지금 뭐 기다리나요? 예 자 스팡님 밀사님 놀이죠. 검향님 여기요. 신화오봉 검향님도 있고요. 악진 자 배틀이고 어쌤이에요. 초코님 있죠. 이브로제 초코님 자 파티미스 상태로 200원님 놀리는데 역시 파월이죠. 이쪽에 신화를 지금 많이 지금 왔는데 아 일마레님하고 지금 네. 파티가 지금 안 보이고 자 무기님도 지금 안 잡히고요. 일단 아지트가 한 것 같아요. 지금 안 잡히는 캐릭터들은 전부 자, 초코님 일산 유라주님 아 이게 너무 또 가면 또 눕겠죠. 신화를 이런 들어간다 지금 얘기 그건 추가로 한 번 더 오는 것 같고요. 신화였죠. 신화학년님 보이죠.
아, 영화는 밀었네요. 일단은 이쪽까지 신하인 일단은 여기 막았죠. 근데 이게 뭐 무슨 의미가 있는 건지는 모르겠는데 지금 여기 루문성이 예예 다시 다시 또 올라오고 있고요. 드비 아덴 부두열 성 뺏겼다. 아니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되는 거죠? 응? 아이 선봉대혈을 아 지금 보고 있죠 사랑님. 자 선봉대혈은 그럼 인원이 어느 정도 나왔나요? 예? 열리지는 브렘넌 아니고요 리오넬. 아 이거는 아 공산당 씨도 있고 어느 정도 선봉대원 두비는 부르드혈이 세 파티. 아니 그럼 꽤 많이 나왔다는 건데 선봉대원도 예? 그죠? 그 정도 차이라면 자 내려가 볼까요 지금? 기란 쪽에 갔다는 것 같은데 아, 기란 있고. 자, 가보죠, 그럼. 차탈로. 예. 아, 오늘은 진짜 이거. 그렇구나. 어, 이거죠. 보라가 됐고요, 지금. 아, 인원이 많다. 선이님 가고 있죠. 아 이게 도대체 이게 지금 그렇다면 더비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요. 선봉대 그 정도 인원 집결해 있다면은 전면전 교전에서도 뭐 사실은 힘을 쓰겠는데 파콜도 아 자파츠는 굉장히 지금 양쪽 흔들고 있고요. 히아다님 여기 지키고 있어요. 혼자. 예, 예. 아 이거 지금 아예 저장을 해놔야겠는데요. 기란 여기 이쪽도. 아 이런 식으로 지금 빠르게 거의 전성 왔다 갔다 하다시피 한다면 저장해놓고 자리가 좀 있기 때문에 이렇게. 15짜리니까 요거는 기란 예 네, 그러니까 기란 성 앞 이렇게 성 앞 이렇게 해놓고 누운 쪽이다 이번에. 아 누운도 아예 그럼 가서 저장을 해놓나요? 자 빨리 가보고요. 자 누운도 저장을 해놓자 아예. 아 정신이 하나도 없는데 이렇게 역시 그냥 바로 중립 지원성? 거기는 왜? 거기도 갔어. 응? 자 이런가 보고 중립 3파전? 아 이건 지금 중립 공성 보기는 좀 어려워요. 지금 이게 지금 뭐 일단 이제 메인 쟁교전 하는 이걸 좀 일단은 봐야 될 것 같은데. 인나들이 좀 이상 없고. 자 이비를 지금 여기 있죠. 자 눈 대기고요. 여기 대기인데? 자, 일단 대기 중인데요. 아, 드비 아덴 쪽 치열하게 교전이다?
아니 근데 이게 눈 일단 여기 지금 다 와 있는데 아까 다른 데 쪽으로 이제 병력 이동했고요 이불도 그렇다면 병력이 사실 많이 빠진 상황인데 신할 쪽에서 각인 시도해도 아젠성 어렵나요? 그게 지금 그 지키는 그 소수 각인데 거기를 지금 각인 취소 뚫고 뭐 해보기가 어렵나요? 아, 그 진짜 그 정도라면은 이건 뭐 아니 그러니까 그 한 파티 뚫 그 각인 취소시키는 거 뚫고 좀 각인은 시도가 그렇게 어렵다면은 그럼 뭐 못 먹는 건데 아예 대기? 요 대기하는 인원도 있고 지금 다른 쪽 지금 또 이동하는 것도 같고요 나머지 인원들 자 오늘 뭐 어떻게 정신이 없는데 여기저기 지금 여기 분들도 정신없는 분들 아마 많을 거예요 지금 어디로 하는 거 정신없어가지고 지금 다른 데 가고 이런 분들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이불이나 신화를 이분들 중에 자 일마레님 왔고요 아 이거 어디로 갈지 자 이제는 시간이 뭔가 이제 각인 시도할 시간인데요 아 이거 어떻게 하려는 건지 확실히 모르겠는데 자 아들은 뭐 가지도 않는 것 같아요 지금 아예 그거보다 다른 지금 북해 혈룬 지금 뭐 각인할 그 성이 더 중요하다 생각하는 신화율도 그죠?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은데 어차피 좀 아대는 힘들고 그러니까 자 이제 절병왕님 뭐 이상한 소리 자꾸 하면은 그 새로 보려는 분들 의욕이 또 저하되고요 또 한국 영화 또 많이 보셔야 되는데 좀 이동하려는 것 같은데 아덴? 지금 아덴은? 아 여기 아덴 한번 가볼까요 그럼? 깃털 그러니까 깃털 좀 패치가 돼야 될 것 같은데 있나요 조용하게 가보죠 까지 그럼 일단 여기는 한 바퀴 정도인 것 같고 일단 각인실 있죠? 거기는 깃털 사용 금지되는 존으로 패치된다면은 뭐 다른 쪽 그 전장에서 깃털 사용 같은 거는 충분히 뭐 지금처럼 되고 그죠? 뭐 그렇게만 패치되면 괜찮을 것 같은데 기란? 이불을 또? 제자님 어서 오시고 두 바퀴 정도? 기란 아 이거 어떻게 기란 갈까요? 자 아 기란을 노리나요? 아니죠 아 기란 자 누 이동? 성진입이라는데
이동? 중계탑으로? 어디? 여기? 예, 지금, 교전하고 있다! 자, 여기요, 여기. 여기 있네, 진짜. 여기 밀사님이 있고요. 여기 붙었죠. 자, 일마레님, 있죠? 4대 천왕 일마레님. 특히 이제 무조건 칭호까지 받고 있고요. 공산당 심, 역시 4대 천왕이고요. 자, 무기님 파티 있나요? 여기 있네요. 자, 영웅 스킬까지 지금 또 없고. 파티 부족이에요, 무기님. 흑라님 놀이고요. 자, 인수님 있고, 여기 척살님 놀이네. 여기 척살님까지 좀 왔죠? 철혈궁 칭호를 받고 있는 4대 천왕 척살님. 누구 놀이나요? 자, 여기. 자, 멀티온님 놀이죠. 여기 굉장히 지금에 교전 붙었는데. 안쪽 진입하는 파티들도 있어요, 지금. 자, 암망효연님. 안쪽 진입이에요. 자, 지금 마크도 없기 때문에 지금. 마크 다뤘나요? 다른 것도 갖고 지금. 안쪽으로 지금, 많이 진입했어요, 지금. 이쪽, 이쪽, 이쪽. 여기. 키토리 또 없나, 이번엔? 자, 키토리도 다 썼는데, 이거. 커닝도 인수님 있고. 적살, 인수님 놀이네, 역시요. 공산당 신인. 태호님, 세크님 놀이고요. 자, 백팡님 있죠? 여기 용목이 단 거. 절대 독검 칭호를 받고 있는 백팡님인데. 왜 성문지기를 노리나요? 백팡님은 아닐 텐데. 우리 지금 무기님을 노리고 있죠? 문은 문인데. 자. 이게 외성문지기. 바나늘, 수랑님, 손뼉. 이건 아니죠. 이건 아니고. 성벽은 뭐 어시를 안 하겠죠? 제가 이걸 왜 어시를 누르죠? 성벽은 뭐 어시할 이유 없을 때 장치. 역시 민힐러 장치를 누리. 자, 일마레님 누리네요. 무기님 파티는 일단 교전을 여기서 좀 해주면서 잡아 끌고 있고요. 병력들, 신할 병력들. 일마레님 단뽕님 누리네요. 역시 입을 육하지요. 힐러 중에서는 사실 굉장히 견고하다는 평을 받고 있어요, 단뽕님. 이쪽. 이쪽, 이쪽. 단뽕. 자, 일마레님. 장병님들. 자, 안쪽으로 진입하는데. 일단 뭐, 안쪽 지금, 들어간 파티들이 있고요, 입죠. 그렇죠. 다시 오네. 좌측. 좌측 오죠, 좌측. 빛건님. 이불 쌍용 빛건님이에요. 이 파티가 후미까지 지금, 치고 있고요, 지금. 치러 들어가는 거죠, 후미. 여기 밖에 있는데 있죠. 어떻게 요즘 왜 밖에 있는데 그냥. 빛건님 파티 자 여기요. 대기? 들어가나요? 들어가나? 유라주님하고 같이. 한 파티 더 왔네요. 헨나님 뭐 어떤 거? 청검님? 청검님 왜요? 자주 오시는 분인데? 청검님 블랙이냐고요? 아니요? 청검님 왜 블랙이에요? 청검님? 블랙 한 명밖에 없어요. 제가 블랙은, 블랙은 딱 한 명밖에 없어요. 블랙은 저밖에 안 주는데, 블랙된 캐릭은, 그 M초? 그님만 블랙이 한 명밖에 없어요, 지금. 형철이는 어서 오시고요. 자, 올라가는데, 지금. 싸움님도 블랙은 아니에요. 싸움님도 다시 그거 아까 그 추방된 만약에 캐릭은 그 다시 이제 추방 취소하면 돼요. 취소시키면
그 기능도 있기 때문에 상관이 없어요, 지금. 아니다, 할라니? 무슨 말이에요? 아니, 다음날 그거 바뀌고. 아니, 강퇴 당한 분이 강퇴 취소시키면 다시 된다니까요? 했나니, 아이, 그거 참. 아이, 매니저 지금 하시면 그건 다 아셔야지. 아니라니까요, 했나님. 아니, 자. 그 강퇴 취소하면은, 취소하면 들어와진다니까요. 강퇴 취소돼요. 자, 그 기능 좀 모르시나요? 아, 답답하네, 정말. 자, 제 말도 좀 들으시고요. 아니, 껐다가 뭐 다시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들어와진다니까. 강퇴 취소 기능이 있어요. 새로 업데이트 됐어요. 자. 자, 헨나님. 네. 자, 강퇴 취소 그 시키시면 돼요. 강퇴 취소 기능이 있어요. 강퇴 취소 시키면 돼. 미스 클릭해가지고, 강퇴된 분은 그거로 다시 강퇴 취소해서 하시면 돼요. 더비는 불어도 아덴 제가 하기 힘들 것 같다. 자, 이 대기예요 지금. 자, 여기를 좀 계속 뭐 한번 노리나요? 고르곤이다. 자, 고르곤. 자, 고르곤으로 일단 가보고요. 아까 저장해놨기 때문에 요거는 아니 그 저는 안 해봤고 여기요 지금 무기님 왔고요 계정 붙었죠 완전히 지금 이게 공성이랑 상관없이 그냥 여기서 한번 붙는 것 같아요 표전 무기님 있고요 여기를 말했는 특살 있고 무기는 놀이죠. 아 이건 완전히 그냥 필드 교전식으로 붙는 것 같은데요. 지금 그냥 무기는 오딘님 아 여기요 코다시 오딘님 놀이죠. 지금 오딘님 헤이트님 놀이고요. 초코빵님 있고요. 여기 우킹님 막토니 뒤쪽에 많이 지금 야망 효이니까 지금 많이 포진해 있어요. 지금 이브리얼 아 이쪽 자 헤이트님 누웠고요. 정현님 있고. 있죠. 의자왕님 있고. 좌측 수정님 있죠. 빛건님 파티요. 이불상의 빛건님 파티도 좌측에 있고. 있죠. 범님 파고 들었어요. 범님 파티. 리삼님 파티 있죠. 출동 3인조. 자. 쓰리고 파티에요. 리삼님 파티가 있고. 샤킹님 누웠고. 범님도. 아, 이쪽에. 흑범님 역시. 여기요. 위자 파티라고 보시면 되겠군요. 이불 쌍용이고요. 비춘문님 노리고, 정치원님 있고요. 백팡님이죠. 절대 또 꼼친 걸 받고 있는 백팡님. 자, 일단 파티 무적 상태고, 누구 찌르나요? 경례 아니죠. 여기 백팡님. 아, 이거 아니고. 메두사를 찌를 리가 없는데, 백팡님 다시. 메두사고, 다시요. 아, 이게 메두사인데, 계속. 자, 일단은. 자, 흑범이고요, 맞지? 아, 여기요. 범님 있고요. 자, 쇼팡님. 이거 나름대로 지금 여기서요. 지금 이불을 지금 선전하는데요. 자, 지금 뭐, 필드기 때문에 부활은 다 돼요, 양쪽. 아, 여기. 피클님 있고요. 자, 백퍼님 있고. 공상당 씨님, 밉다님, 프랑님. 아, 여기 지금 인수연님 파티요, 호방님.
교전 지금에 나름대로 여기서 지금 유리한 교전 지금 해주고 있는데요, 이분들. 제인스윤님. 아, 이 파티 흔들고 파티예요. 출동삼인도 콩팡님도 여기서 제레이팡님도 있고 지금 부활이 다 되죠 양쪽. 자, 필드예요. 필드 교전이에요. 공성 전장 아니 아니에요. 제인스윤님 놓고 에 다시 지금 여기 신화를 지금 많이 식별되어 있는데 있죠. 예, 다시 오고 있어, 겸향님. 신화 5번 겸향님입니다. 에, 이쪽이 밀렸네요. 이쪽. 아, 여기가 밀렸어요. 자, 저쪽, 후미 쪽이 좀 밀렸고요. 그렇다면 여기도 지금 전체가 지금 다 오겠죠? 지금, 에, 또 지금, 이건 다시 동태란 것 같은데요? 에, 빛권님하고, 유다준님하고. 여기서 뭐 동탈 교주를 하나요? 에, 있죠. 저 이쪽이 좀 볼까요? 성화단. 쿠팡님, 거미님 있고요. 신화학당. 에, 파콜. 저 다른 쪽으로 좀 빠지나요? 다른 쪽. 있죠. 전장하루로 한번 가는데 신화요? 일단 뭐 대게 하는 것 같죠? 더비 프로도 아들 제가 하기 힘들 것 같다. 저쪽 소보다는. 그 경철이님 저 만년 캐릭인가요? 만년 전투? 그거죠? 경철이님? 브랩너? 저 여기 대결한 파티 있고. 빨다님 있고요. 자, 어디로 이동했나요? 다시 한번 가볼까요, 마을? 루시퍼는 어서 오시고. 자, 여기는 좀 같이 써보는 거고. 자, 그리고 저기 뭐, 설정 같은 거, 뭐, 물어보시는 분들 전에 있었는데, 뭐, BJ 하실 분들이 이제. 그거, 저, 왕어풍 유튜브 홈페이지, 아, 그러건. 유튜브 홈페이지 가서, 그, 유튜브 동영상 중에요. 아프리카 그, 저기, 방송 설정 세팅 나온 게 있어요. 그거 보시면 제가 설정 세팅한 거, 거기 다 나와 있어요. 그래서 그거 보시고 참고하시면 돼요. 일일이 이제 글로 말하기는 어려워요. 일단은 시아다님 있고요. 고르곤 하원 다시 한번 왔는데. 에이, 저기 교전 붙였어요. 오빠다님 있고요. 역시 그 신화 오봉이죠. 오빠다님. 연희아님 있고 쇼우님. 아유, 자, 그 사람 얘기는 뭐 언급을 하지 마세요. 아예 여기 채팅창에 뭐 말도 안 하, 뭐말 지금 채팅창 써도 제가 안 읽어드릴 뿐더러 아예 그냥 언급을 하지 마세요. 여기. 다른 아이디로 이제 들어와가지고 그 언급을 유도하느냐고 그 화제 유발을 오히려 그할 수도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아예 언급 자체를 하고 싶지가 않아요. 신경 쓰고 싶지도 않고. 자, 야마 효연님 있고 심학단님 있고요. 여기 초코님 놀이죠.
저기요, 빨단이 청강님 있고, 오빠단님. 자, 에, 이쪽. 지금 이거는 그냥 공성이랑 상관없는 교전이에요, 교전. 교전 한번 화끈하게 한번 하러 온 것 같아요. 이게 뭐 사실은 지금 시간도 그렇고, 여기 뭐지, 북계열 확인할 시간. 이 지금은 너무 없죠. 뭐 교전하러 온 거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우팡님 있고요. 여기요. 일마련님, 추정님. 여기요. 소보단님도 있고요. 밉단님. 에휴, 저기. 존슨님. 범님놀이고요. 초코인님. 자, 빛권님 있죠? 아, 저를 노리나? 이 중요한 순간에 빛권님이. 자, 여기 타겟 다시 잡아야 돼. 빛권. 아니, 이번에는 지금 뭔가요? 이게 웜인데. 자, 일단 야망효인님도 오고, 레이팡님도 왔죠. 아, 여기요. 야망효인 다시 일어났어요. 저기 쪽에 여기요. 누구 콩팡님 노리죠 지금? 이쪽이 예. 아유 이쪽이요. 자, 왕삼님 있고요. 신하경통님. 아, 여기 완전히 이거 화력 집중했는데 이분들도 지금 뭐 예, 공성과는 상관없이 그냥 지금 필드 교전 전면전이에요. 지금 광면님 있죠 여기. 아, 여기요. 자, 이불육화. 아, 민힐러고요. 박토님 역시 이불육화 민힐러분인데, 자 지금 민힐러분들을 지금 신화일 쪽에서 집중적으로 노리고 있어요. 예, 네, 민분들의 아우성이 들리겠죠 톡에서. 이것도 나름도 사계 영향이 있어요. 지금 치킨님도 없고요. 여기 수연님, 무기님 볼까요? 아, 무기님 안 잡히고 안 잡혀요. 여기 지금 존슨 민수연님, 에 잡히죠. 리삼님이 있고요. 자, 출동 3인조 파티들이 어느 정도 좀 역할을 해주느냐. 이것도 사실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 교전에서. 자, 4대 천왕, 일말엔 적사, 예, 잡히고. 대검님 놀이고요. 자, 얼터에요, 얼터. 자, 파티 얼터. 아, 이 파코리는 파티를 생기는데, 리삼님 누웠고요. 이쪽에 술동 3인조 리삼님 일단 누웠고. 예, 교전은 그런대로 지금 어울리게 했어요. 여기 존스님 있고요. 예, 지금. 아, 이렇게 공주에서 파티들. 그러나 다른 쪽 교전에서 지금 만약에 밀리면 아까처럼 전부가 이제 한, 이쪽으로 좀, 에, 여기 좀 바꿔. 아, 이거는 좀 오빠다님 저쪽인데, 저쪽도 지금 다 따라가기 때문에 지금 버티기 어렵겠죠? 에, 있죠. 에, 이거는, 에, 이건 뭐 파콜 선택했죠, 다. 이건 뭐 신화혈이 밀은 모양이고, 이불혈이 밀린 모양인데, 예. 지금 뭐 공성과 관계없이, 예. 필드 교전을 좀 붙은 거죠. 거의. 자. 요건 이제 화끈하게 한번 붙었어요. 예. 요건. 두비, 룬, 선봉대, 각인이다. 브루젤이 아덴을 뺏겼다. 선봉절도 오늘 꽤 많이 나왔다는데, 인원이. 그렇다면 전면전 같은 거 지금, 어떻게 될지 또 모르겠는데. 그죠? 두비, 아덴, 선봉대. 아, 그럼 누운 아덴 다, 가긴 했다. 아, 이거는 좀 이상한데요. 이 사실 우리가 어제, 브루드열 20파티까지 연합체를 나온 거 봤죠. 예, 물론 뭐 약간 좀 용레이드 관련해서요. 북해 같은 거 각인, 아니 각인이 아니라 북해 그 진입 맞추는 캐릭들 포함해서긴 한데, 그래도 20파티까지 연합체을 짜놓고 있었는데 어제. 예. 자, 다시 왔다? 여기 지금 뭐 어떻게 올라가는데요 그냥? 끝났는데. 예, 지금 뭐 시간이. 예, 저 끝났고요. 이게 또, 갑자기 어두워져요, 또. 이거는.
이게 아까 시작할 때도 갑자기 이렇게 순간적으로 어두워졌죠. 근데 이 공수 끝나니까 또 이런 식으로 지금 어두워지는데 이게 무슨 뭐 예언 같기도 하고. 자 일단 가보죠 마을. 자 어쨌든 이게 이상하게 지금 사실은 처음 보는 모양인데 이게 뭐 아덴이라든지 인나들 서로 양쪽 먹고 있는 성 빼고 다른 성을 지금 계속 공성 시도하고 이제 교전까지 했기 때문에 약간은 조금 자 추천하고 즐겨찾기 하시려다 깜빡하신 분들 좀 해주시고요. 또 추천 즐겨찾기 안 해주려다가 또 마음 바뀌신 분들 또 해주시고 네이버에서 왕어풍만 검색하시면은 왕어풍 유튜브 사이트 뜨니까요. 그거 눌러가지고 유튜브 가셔가지고 좀 보시고 또 구독도 좀 해주시고요. 유튜브 시청자분들은 아니 뭐 아덴 지킨 거죠 뭐. 뭐 각인 시도를 안 하는 것 같은데 이렇게 이불을 그대로 해요.